텃밭 고추 농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첫 발걸음은 5월에 고추모 심기, 심을 때 잔뿌리 끊어서 심기, 그리고 모종은 4병계 모종을 사서 심으면 훌륭한 첫 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이젠 한낮의 기온이 많이 오르고 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7시가 넘어도 밖이 환합니다. 일할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텃밭에 모종을 심을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텃밭 농사꾼들이 모종을 심는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으면서 텃밭 농가들이 고추 농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분들은 아시는 이야기일 테니 재미삼아 보아주시고, 초보 농부님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풀시청하시면 풍력농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고추 심을 때 명심할 것세 가지. 첫째는 심는 시기입니다. 둘째는 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셋째는 병충해 예방을 위한 모종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에 세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농사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 셋을 한 번에 이야기하자면 꼭 5월 이후에 고추 모종을 심는데 심을 때 잔뿌리를 끊어서 심고 모종은 면역력을 갖춘 4병계 모종을 사서 심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추는 꼭 5월에 심어라입니다. 텃밭 농가들은 봄꽃이 여기저기 피기 시작하고 종묘사 앞에 모종들이 나오면 얼른 사서 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텃밭은 아직 춥습니다. 베란다 텃밭이나 온실을 갖고 있는 분들은 4월에 고추를 심어도 되지만 놓지는 안 됩니다. 냉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경북 지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남쪽 해안 지방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에 심을 수 있는 모종들은 대부분 추위에 강한 채소들입니다. 딸기와 상추와 같은 것들은 4월에 심어도 되지만 고추는 아주 위험합니다. 전문 농가들도 4월에 심는 분들은 노지에 심고 비닐 터널을 만들어서 냉해 피해를 막습니다. 그런데 밤 기온이 아주 심하게 하루만 내려가도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텃밭 농부님들은 꼭 5월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은 5월 초도 위험합니다. 5월 중순 이후라 안전합니다. 추위로 인해 피해보는 동해와 냉해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동해 피해는 주로 나무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무에는 물관과 체관이 있잖아요. 그중에 나무에 물을 이동시켜주는 물관이 추위에 얼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물관이 터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터진 곳 위로는 가지가 말라 죽게 되죠.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냉해는 봄에 초본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저온으로 생육에 지장을 받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죽는 현상을 말합니다. 4월에 심고 싶어도 조금 참았다가 어린이날 끝나고 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추 심는 방법. 고추를 심는 방법이 뭐 따로 있어? 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심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뿌리를 끊어서 심어라입니다. 식물의 뿌리는 크게 애떡이 식물의 수염 뿌리와
쌍떡잎 식물의 원뿌리와 곁뿌리로 나눌 수 있는데 고추, 가지, 호박과 같은 식물은 새싹이 나올 때 떡잎 두 장이 나오고 본잎이 나오는 식물로 쌍떡잎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쌍떡잎 식물에 싹을 틔우고 모종을 기를 때 포토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종이 자라면서 포토가 작다 보니 포토 안에서 이 원뿌리들과 곁뿌리들이 서로 엉키면서 또아리 틀듯이 계속 안에서 돌게 됩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뽑아서 밭에 옮겨 심으면 뿌리들이 서로 얽힌 상태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뿌리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야 할 뿌리들이 제대로 뻗어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 뿌리가 멀리 못 뻗고 잔뿌리도 발달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얽혀있는 잔뿌리를 끊어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식물의 가지를 쳐주면 새롭게 가지가 나오듯이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가지의 전지원리와 비슷합니다. 뿌리도 끊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새뿌리가 나서 얽힘없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유튜브 사이트에도 비교 영상을 올린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뿌리 다칠세라 애지중지 마시고 과감하게 잔뿌리를 자르고 심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저는 모종을 심을 때 먼저 구멍을 내고 물을 충분하게 준 다음 잔뿌리를 적당히 손으로 눌러 끊고 모내기 하듯이 손가락으로 눌러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잘 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종들을 심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텃밭 농가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면 텃밭 고추 농사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마지막 셋째는 내병개 모종 심기입니다. 말이 어렵죠? 내병개 고추 모종이란 고추가 걸리기 쉬운 탄저병, 역병, 칼라병과 같은 병에 대해 면역력을 갖고 있는 모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우리들은 모르고 여태 있었을까요? 그리고 모종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왜 이 모종을 우리에게 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격이 두 배 정도 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미리 예약을 해서 소량이지만 사다 심었습니다. 특히 텃밭 농사를 접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7월부터 고추에 걸리는 병해인 탄저병입니다. 5월에 고추를 심고 고추 말목을 받고 고추권을 누리고 6월 말쯤 되면 고추가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텃밭 농사의 보람을 느낄 때쯤 되면 탄저균이 급속하게 퍼져서 고추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몇 포기 안 되는 고추에 몇만 원 하는 약을 사서 뿌리자니 가성비가 안 나오고 옆에 있는 채소들을 지금 수확해서 먹고 있는데 약을 뿌리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추 농사를 포기하게 됩니다. 탄저균을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은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빗물이 흙에서 튀어오르며 탄저균을 옮기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로 80% 이상의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텃밭 농가들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죠. 그러니 해결책은 처음에 모종값을 두 배로 준다고 해도 탄저병과 칼라병과 같은 것에 면역력이 있는 내병개 모종을 사서 심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모종값은 두 배지만 수확량이 많아지니 결과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리고 농약값을 절약할 수 있고 농약 통과 같은 농자재 구입을 안 해도 되니 농자재 구입 가격을 아낄 수 있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벌레가 약간 먹어도 병에 약간 걸려도
친환경으로 재배한 건강한 채소를 먹고 싶어 텃밭을 일구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문 농가들도 예방법 알고 있고 농기구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지난해 40% 이상 탄저병이 심하게 걸려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긴 장마로 탄저균이 급속하게 퍼져나가 방제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텃밭 고추 농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첫 발걸음은 5월에 고추 모심기, 심을 때 잔뿌리 끊어서 심기, 그리고 모종은 4병계 모종을 사서 심으면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난관들이 있겠지만 아주 큰 산 3개를 넘은 셈이니 시작부터 절반의 성공이라 보시면 됩니다. 텃밭은 건강과 여유, 행복한 소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실만 하셨나요?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